제5장은 하이퍼레즈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하이퍼레즈는 뭐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고, 그리고 유명한 이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대표주자가 IBM이죠. IBM도 참여하고 있고, IBM은 이제 하이퍼레즈 패브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플랫폼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공을 하고 있고, 상당히 방대한 분량의 플랫폼이고, 쓸만한 좋은 코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에서도 이걸 가져다가 좀 쓸 겁니다. 아, 물론 그분들도 IBM에 있는 분들도 가져가서 오픈에시 플랫폼을 가져다가서 쓸 수가 있죠. 하이퍼레즈 패브릭은 기본적으로 퍼미션드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같은 형식이 아니라 어떤 사적인 하나의 네트워크, 지금으로 치면은 인트라넷, 인트라넷에 가까운 그런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그리고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컨피덴셜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결국 자금 흐름 추적이 다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이 비트코인 기존의 블록체인들이 다 코인, 크립토 암호화폐라 그러나요? 암호증표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데, 여기 이 기술은 크립토 크런시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습니다. 이건 바람직한 거죠. 그리고 프로그래머블한 것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지난 에피소드에서 다 말씀을 드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픈에시 플랫폼도 말이 나왔으니까 또 한마디 드리자면, 저희들도 이렇게 오픈에시 플랫폼도 이거 하나의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API입니다. 누구든지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내용을 작성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응용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듈 하나하나가 오픈에시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모듈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듈이 한 2000개 정도 모듈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1세대, 2세대와 접근 방식이 좀 달라요. 달라서, 그러니까 IBM에서 굉장히 많은 코드들을 작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방대한 분량을 작성을 했는데, 과연 얼마나 오픈에시 플랫폼에 가져다 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은 이미 도네이션한 코드 라인이 44,000 라인입니다. 엄청난 라인이죠. 44,000 라인이면 정말 탑 엔지니어들이 붙어서 작업하는 걸 테니까, 뭐 돈이 벌써 뭐 100억대가 훨씬 넘어가는 그런 비용을 투입을 해서 작성을 한 코드들이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모듈들을 좀 가져다 와서 쓰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워낙에 이 블록체인 1, 2세대하고 오픈에시 플랫폼하고는 기본 구조가 달라서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일단 어쨌거나 이렇게 IBM과 같은 큰 기업에서 이런 상당히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고무적이고 오픈에시 플랫폼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오픈에시 플랫폼 역시도 IBM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IBM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루믹스라든가 블루믹스 가비지 같은 걸 통해서 상당히 세미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인터넷상 유튜브상의 강의 영상들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IBM 관련해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하이퍼레즈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그 부분들을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 장은 이제 IBM에서 아주 블록체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관심 있는 사람은 여기에 참여와서 이 주소 있죠. 이 주소에 들어와서 뭘 하고 있는지 좀 지켜봐 달라,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미지 파일도 제공합니다. 도커업을 통해서 여기 마찬가지 주소 나있죠. 여기서 이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이 한번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관심 있는 부분들은 여기 있는 것들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IBM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블록체인 관련한 어떤 비즈니스 세미나 등등에 대한 설명이 이 5장에서는 나머지 부분들입니다.